네. 바쁘세요? 지금 안 계시죠? 이거 앞에 계세요? 아니, 나보고 편하게 하래. 그게 못 자르냐. 나 편하게 해놓고 의자 앞에서 앉아있어. 심지어 이러고 지켜보고 있어, 이러고. 자세가 이래? 어, 이러고 지켜보고 있어. 사실 탑은 항상 언제나 홀수형이었죠. 홀수형. 그렇죠, 그렇죠. 에이, 누구라는 거야. 탑 딱, 위에 또 있었지. 근데 그런 걸 딱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홀수형 없으면 이 회사 존재하지 않아요. 갈 때 안 됐었는데? 갔어, 갔어. 갔어? 갔어? 굳이 그렇게까지 말해. 아니, 안 갔어. 아, 안 갔네. 야, 어, 너 누군 나온다. 가자, 가자! 어, 잘 찍었어. 전화도 걸려와요. 사장님이 오도가 떨어진 거죠. 너네 와서 정리 끝나면 회식 한번 하자. 아. 월드컵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터키에게 터키에게 패배했을 때보다 더 참담한 심정이었죠. 이게 업무가 있어서 어 자야지 했는데. 회식을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, 끝나는 대로 오라는. 터키가 왜 터키한테 우리가 왜 졌냐면 그때 온 힘이 다해서 게임을 하고 힘이 빠져진 거예요. 쉴 수 그렇죠. 있는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. 아 회식 좋죠. 아 좋아요. 네, 아니 좋아요. 회식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. 네. 아이 타이밍이 봐봐. 아니야 네. 타이밍. 근데 타이밍도 타이밍인데 내가 정말 빡쳤던 건 뭔지 알아? 빡쳤어요 누나? 치맥이었어. 치맥. 아니, 고기라도 그러니까, 먹여야지. 고기라도. 그러니까 무슨 소고기 소 한 마리 해갖고 막 등심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치킨 더 내 안에 올라가. 내가 치킨은 야채라고 고기가 아니라고. 내가 코엑스 현장에서 네. 정리를 하면서 그 연락을 받은 카피디 표정을 봤어요. 네. 오랜만에 봤어요 그런 표정. 아 그 표정 그거? 어 그거 나왔어 이번에? 나라 이런 표정. 아 봤어. 내가 탈주 두 번 하고 다시 그 형을 봤을 때 그 표정이었어요. 강남에서 여기까지 오는데. 네. 40시간이래요. 그다음 그 표정을 봤어 카피디 표정을. 그 연락을 받은 카피디 표정. 우리의 적은? 아 그만해. 아니야 왜냐면 근데 한잔 해야겠다. 그만해. 참담한 현실이죠. 그렇죠.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. 내가 회식 못 가서 그런데 회식 가셨나요? 네. 홀수 옆자리 누가 앉았어요? 화진. 아유. 그게. 큰일 하셨네. 아니, 그게 진짜요, 봐봐봐. 아유, 홀수 옆자리 큰일 하셨네, 큰일 하셨네. 그건 또 그 얘기 5시간 동안 들으셨어요? 아유, 포상 줘야 돼. 이거 내가, 일단 근데 솔직히 그날 배도 진짜 고팠거든. 근데 그거를 정말 많이 말, 진짜 많이 해. 같은 저희 고모님인데, 내가 한 2,000번을 들은 것 같아. 저희 고모부가 그러거든, 고모부가. 이제 70 넘으셨는데. 저희...